일을 많이 벌고 돈을 까먹고, 일을 벌리니까 돈을 까먹고, 그거에 따른 수확은 없고, 내 몸과 마음은 바쁘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내 건강도 해치고. 아, 우리가 지난번에 재성 과다, 응? 재성에 대해서 해봤지. 오늘은 갑진달도 되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의 일이 많은 한 달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의 직업성을 좀 가진 성향이 많아. 그런 성향이 있는데, 4월이라는 그 자체가 이 일, 저 일, 벌리는 일은 많다라는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식상이 만약에 많아. 식상 과다야, 여기에. 그러면 몸과 마음이 엄청 바쁘겠지? 이한 달에? 식상 과다는, 일을 많이 벌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저것. 그리고 다재다능한 거야. 이런 재주도 있고, 저런 재주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 긍정적인 거지, 이거는. 재주가 많아서 그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많이 올라와. 근데 일은 많이 벌리는데, 그거를 결과를 가져오냐, 못 오냐는 그 사주에 따라 다르지. 근데 식상에 재성이 있으면 식상생재로 재물을 이렇게 결과물을 꼭 재성이 그 재물이라고만 보면 안 돼. 내가 시작한 일에 결과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어. 그리고 재성은 계획성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상이 이것저것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재성이 빠져 있다는 건할 일에 비하면 계획성이 없다는 것과 같아. 근데 재성이 있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같은 말이지. 그런데 재성이 있으면 식상생재로 해서 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식상이 많은데 재성의 뿌리가 약해. 막 천간에, 뭐, 예를 들어 재성이 천간에 한두 개가는 있어. 재성은 있는데 밑에 지지에 뿌리가 없어. 이러면 이것도 곤란해. 왜냐하면 식상이 많은 거에 비해서 재성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식상생재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많다는 건 오히려 못 써먹는 거와 같아. 이것저것 벌리는 일 많고 이것저것 가진 재주는 많은데 그거를 밖에 나가서 썼을 때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야. 내 마음에, 내 몸에는 재주는 많으나 이거의 어떤 결과를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재주로 박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랑 같은 거지. 할 일은 많은데 오히려 식상이 많은 사람은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잠도 못 자. 다음날 이거 또 뭔가를 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재성으로 똑 부러지는 거가 있어야지만이 식상생재로 다음으로 흘러가고, 두 번째는 식상이 많으면 그 조절이 필요하지? 결과를 못낼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몸과 마음이 바쁜 걸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이럴 때에는 인성이 필요한 거야. 인성이 나서서 자꾸 식상을 조절해줘야 돼. 너 과연 그거 꼭 해야만 하겠어? 이거 이렇게 벌리면 어떤 일이 올까? 이렇게 내 생각이라는 게 들어오고 누군가가 제재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육친으로 말하면 엄마가 제재를 해주게 되는데, 응? 엄마가? 너꼭 그거 해야 돼? 어? 너무 일 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변이 자꾸, 엄마라든가 아니면 선배, 동료여도 나의 윗사람이 나의 식상을 조절해 줄그 글자가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인성이 없다, 그러면 식상생재로 간다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인 거야. 그러니까 개운법은 뭐야? 인성을 길러라. 이 말은, 모친의 힘이 필요하겠지만, 공부해라란 말도 같아. 학문을 갖춰서 내 자격을 갖춰서 식상을 써라. 이거 아니면 식상생재로 가기가 어렵다. 내가 평상시 때에 공부해라. 이거는 뭐 명리 공부도 좋고 내 취미에 따른 공부가 좋아. 학문 책을 많이 보고 자격증을 따서 내 전문성을 길러서 식상으로 생재를 가야 되지. 이것저것 일을 벌려면 절대 사업성은 안 된다가 답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벌리지 말고 항상 식상이 많은 사람은 계획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성을 기르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이 개운법이 되겠어.
오늘은 식상 과다, 식상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